그다음에 이제 상담에서 재심사까지 대리인의 역할 한번 보겠습니다. 상담부터 이제 행정소송까지인데 쭉 포인트만 설명할게요. 제가 지금 이제 대면 상담을 이제 하러 오겠죠. 그리고 뭐 전화 상담, 인터넷 상담 다 했지만 결국은 계약을 하려고 하면 이제 대면 상담해야 되겠죠. 대부분 다 찾아오죠. 이렇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갑자기 심각한 뇌출혈을 죽거나 편마비 이상의 장애가 있는데 그걸 대충 전화로 이렇게 사건 밝히는 데는 아무도 없단 말이죠. 직접 요즘은 의뢰인들도 엄청 똑똑해져가지고 다 조사하고 와요. 노무사 프로필 다 조사하고 사건 얼마나 했는지, 이 법인이 정말 뇌심혈관제 잘하는지 못하는지, 뭘 전공했는지, 노무사 몇 명이 있는지, 경력은 얼마나 있는지, 진짜 이만큼 저보다도 더절 조사를 잘 해가지고 오는 분들이 그만큼 요즘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처럼 맨날은 두두두두 다 잘하면 되는데 이제는 진짜 한 분야를 안 팔면은 정말 이렇게 하기 힘든 세상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대면 상담을 하게 될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처음으로 만나잖아요, 가족들을. 가족들 만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죄 경위 파악. 저는 솔직히 대면 상담하면서 사건의 한 90%를 갖다가 이렇게 아, 이건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직감을 다 해요. 그리고 실제 포인트의 90%를 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배우자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도 배우자가 업무 내용을 자세히 모를 것 같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알고 있단 말이죠. 자기 남편이 어떤 일을 했고,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지 기본 중요한 포인트는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사모님이 아저씨였던 건강 상태도 제일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하고 또 24시간의 상태, 제가 봤을 때 24시간의 상태, 그런 걸 이제 제일 조사할 수 있는 시기죠. 오면 저는 그래서, 제 경위 파악을 아주 집중적으로 해요. 뭐, 의뢰인들 오면 제일 먼저 되냐 안 되냐 먼저 묻죠. 뭐, 나도 조사해봐야 아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그 답을 하기 위해서도 자세히 제가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죠. 처음에 이제 어떻게 쓰러졌어요? 물으면은 말 못해요. 그냥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이게. 자기도 모르는 거죠. 왜 쓰러졌는지. 딱 갑자기 쓰러졌으니까. 그래서, 아, 아저씨가 옛날에 질병했었어요? 병원 간 적이 있나요? 이렇게 다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이렇게 상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다 쓰러졌나요? 그러면서 제 경위 먼저 조사하고, 그다음 기존 질병,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술, 담배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도 다 여기서 첫 상담할 때다 조사하는 거죠. 사업주의 관계, 회사하고, 여기 회사 몇년 다녔고, 회사하고 아주 우호적인 관계인지, 아니면 회사가 뭐, 벌써부터 산재에 대해서 벌써 약간 기피하는 분위기인지, 그런 것도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측에서 봤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 그게 어떻게 보면 50% 이상 맞을 때가 되게 많아요. 가족의 직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또잘 기본 조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약할 때 중요한 거는 이제, 성공 보수나 착수금 이런 걸잘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전에는 반드시 아까 말했듯이 산재 보상이 얼마나 어떻게 보상받는지가 설명이 되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아까 제가 설명하기에도 마찬가지 의뢰인들은 더 모르겠죠. 자기가 얼마나 어떻게 이걸로 해서 혜택을 받는지 알아야지 노무사든 변호사든 선임 비용을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상 내용을 우리가 잘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면 사망했을 때 사망하지 않은 경우 지금의 아저씨의 상태에 봤을 때 장애든 감 반병든 감 놓았을 때 그런 걸쭉 보상 내용을 설명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성공 보수나 뭐 이런 착수금 이런 금액을 설명해 주고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계약 당사자도 잘 확인해야 돼요. 이게 특히 유족 같은 경우는 수급권자가 누가 1순위인지 원래 배우자가 1순위죠. 배우자, 자녀, 부모, 뭐 형제자매, 손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래서 계약 당사자 뭐 사실혼 관계 있는지 없는지 당사자 잘 확인하셔야 되고 업무상 질병 성인의 보상 내용 안내해 주고 그다음에 사망한 경우 계약 당사자 그다음에 위임 당사자 이거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임 당사자는 그래도 제자가 돼야 돼요. 그죠? 위임장애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망하지 않아서는 어쨌든 뭐 대신 가족 서명하더라도 위임은 제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계약은 배우자가 할수 있죠. 계약은 나오고 성공보수 주고받는 문제이지만 공단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 위임받은 거는 사모님이 써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제자 이름으로 제자 사건이기 때문에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임 당사자가 제자인 걸 확인하고 위임 당사자 서명에는 어쨌든
뭐 가족이 대신 적더라도 제자 이름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거 자세히 보고 의학적 요인에 대한 조사도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의학적 요인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사체검사서, 부검소견서 저런 걸 통해서 사인을 먼저 알아야 돼요. 사인. 사인도 모르고 일 시작하면은 나중에 보니까 사인 미상이야. 실컷 다 해놓고 보니까. 그러면 함부로 사건 뛰어들면 안 되죠. 사인 미장일 때는 진짜 이게 할 만한 사건, 이길 만한 사건 여지가 있어. 아까 제가 사인 미장에서 되는 포인트 몇 가지 있댔죠.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그때야지 보고 무조건 실컷 고생했다. 나중에 부검결과 나오니까 떡 사인 미상 놓아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망 진단서에는 직접 사인, 선행 사인, 중간 선행 사인 다 있어요. 그거 보면 이제 뭐 선행 사인 뭐 고혈압, 중간 선행 사인 기타 고혈압에 합병증, 마지막에 이제 직접 사인 뭐 뇌출혈 이렇게 넣을 수가 있거든요. 아, 사체 검안서, 부검 소견서는 이제 국과수 부검을 했을 때 넣는 거죠. 부검 소견만 해도 그 사인의 90% 이상이 다 사인 밝혀져요. 그다음에 병원에 가면 응급 간호 진료 기록지가 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당시 환자의 상태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도 재 발생 경위가 어느 정도 추적이 가능해요. 이 사람이 사업장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졌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도 나와 있고, 기존에 어떤 상병이 있었는지도 진료 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걸또 꼼꼼히 확인해야 되겠죠. 주치의 면담 통해서 보통 주치의 면담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이렇게 내심혈관 질환에서. 우리가 상병명을 다투는 게 아니고, 또 이게 혈압 당뇨 이미 건강검진에서 다 나오고, 혈압 당뇨가 뇌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업무 관련 생명이잖아요. 그죠? 이게 업무 의중도 이분이 이런 작업을 했다면은 이렇게 뇌출혈이 올수 있냐? 이걸 주치의가 답해주면 좋은데 주치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 분야가 아니거든요. 자기는 주로 의학적인 영역만 연구해왔기 때문에 작업 환경 요인 가지고 대부분 의사들이 공부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연구는 직업 환경의가 의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일반 임상의들 수술 마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데 대해서 써주지도 않고 써줘봐야 이제 추상적인 소견 써세요. 뭐 업무상 과로가 있으면 뇌출혈이 올수 있습니다. 그런 소견은 받으나 마나죠. 그거는 뭐 노동위원회, 아니,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다그 정도는 다 당연히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주치의 소견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뭐 뇌경막하 출혈이라든지 약간 외상성 그런 게 있다든지 재발생 당시 24시간 이내 약 24시간에 특이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거는 어떤 주치의 소견이 약간 의학적 영역에 미칠 주요한 영향을 미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치의 소견을 받을 때 직접 대리인이 가서 주치의 소견을 직접 이렇게 문답을 해서 받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요양급여 명세서 그 10년치 때 보면은 건강보험공단 보면 다 되죠. 제자 지금까지 치료했던 내 얘기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보시고 그좀 주요한 뇌심혈관 질환과 좀 관련된 상병이 나왔다면 세부 기록을 덧댈 수 있겠죠. 그럼 119가 출동을 하면은 119의 출동 기록을 떼면 구급 구조 증명서가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또제 경위에 대해서 또 자세히 또 나와 있어요. 이제 이게 이제 가족이나 동료 가족 조사를 통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제자의 어떤 기존 질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본 거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회사 조사죠. 가족 조사는 쉬운데 이제 제일 어려운 게 회사 조사예요. 저도 지금 15년 됐지만 저도 아직도 가면 긴장해요, 이게. 아직도 사람이 쓰러지거나 죽을 때 똑같이 죽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경비원 다 비슷할 것 같죠? 다 틀려요. 들어가면 실제 들어가면 똑같이 죽는 분은 다 틀려요. 환경이 다 틀리고 작업 환경도 틀리고 날씨도 틀리고 조금씩 포인트가 다 틀리기 때문에 항상 저도 새로운 기분이고 하물며 웬만한 직종을 다 해봤던 저도 이 정도인데 처음 했던 분들은 현장 가서 저도 이제 우리 노무사님들 이제 수습 끝내고 됐고 현장 조사시켜 보면은 정말 조사를 해서 질문을 제대로 못 해요. 이게 뭘 물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골에 할아버지가 평생 농사를 지었잖아요. 정말 힘들잖아요. 농사 지어서 3남매 다 5남매 6남매 공부시키고 이제 7, 80 됐는데 할아버지한테 우리가 이제 업무 작업 환경 과로 스트레스 내역 조사로 갔다 치고 조사해서 이제 할아버지 너무 힘드시죠? 뭐가 제일 힘드세요? 하면 할아버지 뭐할것 같아요?
아유, 뭐 하나도 안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현장 가도 마찬가지예요. 가면은 뭐 동료들 자세하게 첫 번째 힘든 요인, 두 번째 힘든 요인 이렇게 이야기해 줄거 아니, 자기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성이 돼가지고 뭐가 본인들도 잘 몰라요.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이게 고된 노동인지 위대한 자가 반경인지 설명을 못해요, 이분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유도해서 질문을 유도해서 답변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그 직종을 업종을 막 알아야지. 근데 그분들 또다 자기 쓰던 용어 써요. 전문 용어 막 써. 이분들 일용직도 마찬가지고. 그럼 뭔 말인지 조금만 전문적인 데 가면 한마디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게. 특히 고위임원직 들어가면은 진짜 구매 담당자가 물건 구매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 구매하기 위해서는 조사 다 하거든. 통계 분석하고 그 데이터 보면 대부분 이해를 해야지 내가 아 이런 작업이 이렇게 심적 부담이 많고 다른 거에 비해서 업무 강도 높았고 내가 질판에서 변론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쓰러진 사람의 업무를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럼 그 사람 업무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엄청 어려운 과제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막상 보내놓으면 정말 초등학교 같은 질문을 많이 해요. 힘든 거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야기 안 하니까 대충 추상적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사 내용 보고 오면 그냥 이게 다시 이제 재조사 시키는 거죠. 그만큼 조사라는 게 쉬운 건 아니고 그래서 반드시 조사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전조사. 최소한 그 사람의 직종과 그 회사를 알면은 최소한 홈페이지 가가지고 이 회사의 생산품이 뭐고 그 생산품이 알게 되면 그 생산품의 제조 과정, 그 사용하는 기계, 사용되는 도구, 물질, 기본 조사는 해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작업 시간, 근무 형태 이런 건알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건 요즘 인터넷이 잘 됐으니까 조금만 하면 알 수는 있잖아요. 최소한 그런 걸 알고 가야지 몇 가지 물어볼 수는 있지. 대부분 가면은 현장 조사 안 하는 노무사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유서도 안 쓰는 노무사들도 되게 많아요. 그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노무사 쓰지 말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변호사가 소장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유서로서 말해야 되거든요. 이분의 업무상, 이분이 제가 왜 업무상 질병인지 우리는 모든 걸 유서로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뇌실명간 질환에서는. 저 유서만 쓴 것만 봐도, 아, 이 노무사가 한몇년 정도 했고, 얼마 정도 했고,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위원들은 금방 파악해요, 이게. 아, 이 사건은 해줄만하고 안 해주고. 그만큼 유서 쓰는 게 중요한 거고, 그걸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아야지 쓸수 있는 거예요. 실제, 진짜 10장 쓰기가 힘들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자살 사건 한개 썼는데 그 60장 이상 썼거든요. 입증되면 64가지 막 붙고, 그만큼 사람이 사망할 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모든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죽음이 업무 때문에 왔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게 보통 까다롭고 힘든 작업이 아닌 거죠. 그래서 회사 조사가 결국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하이드 사전조사 반드시 해서 현장에 가고, 현장 가면 제일 먼저 그 제자의 업무를 제일 잘 아는 사람. 그죠? 부장이 죽었으면 그 밑에 동일 부서에 있는 과장, 밑에 바로 따까이일 수도 있고, 뭐, 제일 밑에서 일했던 부하 직원을 만나야지 그 부장님이 일했던 업무를 그나마 조금 알수 있어요. 그것도 잘안 나와요, 잘. 그 부분 가지고 부족하면 또 주위 동료 직원들, 그 위에 상사, 또, 부장이, 부하 직원의 업무는 부장이 대부분 다 알지만 부장의 업무는 부하 직원이 다 모르거든요. 다 보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부장의 그 위에 임원이나 그 사람을 또 조사해야 되는 거죠. 뭐 회의 몇 개가 들어가고 최근에 어떤 업무를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다 그래서 동료 근로자 조사가 되게 중요하죠. 이분을 몇분 조사했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 조사 내용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장 조사. 사업장 조사는 이제 자세히 좀 설명하겠지만은 사업주를 갖다 설득도 잘해야 돼요. 일단 아직까지 산재하면은 되게 좀 기피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특히 안전사고 나면은 산재보상 외에 이게 또그 노동청에 산업재해 예방 지도과로 이게 신고가 들어가요. 재해 신고가 재발생 신고하게 돼 있죠. 1개월 이내. 그러면 산업안전 감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럼 제조업은 걸면 다 걸리거든요. 건설업도 엄청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사고는 되게 현장에서 많이 기피해져. 그래서 산재 은폐 사고도 은폐가 엄청나게 많죠, 우리나라는. 근데 뇌심혈관 질환이나 뇌심혈관 질환 사건은 산업안전과 그 넘어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열심히 일시킨 죄니까 주로 뭐 산업안전 감독 나오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이게 또 뭐 설사 인정돼도 회사가 산재보험료만 다 내고 있었다면 크게 실제 뭐 그렇게 피해 입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설명하면은 좀 마음의 문을 닫고 있던 사업주도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업주 미팅 시 그런 걸 잘 설득시키고 사업장에서 조사할 때는 기본적인 회사의 규모, 전체적인 인력, 생산품, 생산 공정, 조직 체계, 작업 환경에 대해서 먼저 쭉 한번 조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자의 업무 내용, 부서하고 업무 분장표, 근무 이력, 최근 수행 업무 조사하고 이제 규모에 대한 제자의 근태와 근로 조건, 그 다음에 작업 환경, 환기시설, 소음, 위해 물질 취급 여부, 사용 기계, 그러니까 직무 관련 스트레스 요인, 그 다음에 사업장 조사가 다 끝나면 이제 신청 이유서를 쓰는 거예요, 이때. 신청 이유서에는 재해 경위, 기존 질환, 업무 내용, 과로 스트레스 요인,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급성, 단기, 만성 다 구분해서, 쓸 게 있으면 다 구분해서 써야 되겠죠? 판례 있으면 판례. 만약 사업주가 날린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요양 신청서나 유족급의 신청서 앞면에 사업주 날린 거부 쓰고, 날린 거부 사유서를 별도 제출하면은 상관없어요. 날린 거부가 있어도. 공단에 접수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신청 이유서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죠. 공단 담당자한테. 사건의 포인트가 이거고 제가 조사했을 때 이게 중심이었고 이런 걸 공단에 가서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설명하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단 조사가 이루어지죠. 공단 조사는 가족 조사, 회사 관계자 조사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리고 현장 조사 또는 문답 조사를 하는데 기본은 현장 조사 가게 돼 있는데 현장 조사 가는 확률이 한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근골 질병은 이제 많이 좋아져 가지고 한 7, 80% 현장 조사를 나가는데 현장 조사 안 나가면 이제 문답 조사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어요. 질문지를 주고 거기에 답변하는 경우도 많죠. 그럼 의뢰인들은 잘 답변 못 하니까 같이 가족들과 같이 이제 가족측 입장을 우리가 문답서에 답변을 쓰는 것도 우리 노무사 업무겠죠. 그다음에 이제 공단 조사 마지막 단계가 공단 자문위가 있어요. 공단 자문위 소견이 나오는데 뇌심혈관 질환은 공단 자문위가 상병명만 확인하지 옛날에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가 있기 전에는 공단 자문위가 직접 업무 관련성까지 평가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관련성은 평가 안 하고 상병만 확인해요. 그래서 별 의미는 없어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공단 조사가 끝나면 공단에서 질판위로 사건이 이첩하죠. 그럼 질판위에서 이제 재해자한테 신문기일 통보를 해줘요. 그러면은 그 신문 기일 날 변론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아무래도 하는 게 유리하겠죠. 가족 한마디 더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변론 요지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변론 참가자는 근로자 측하고 회사 측이 놓을 수 있는데 근로자 측은 제자 직계 가족하고 대리인만 되고 동료 직원은 안 돼요. 동료 직원이 올라오면 그분은 회사 측 위임을 받아서 회사를 대리해서 와야 되는 거지 제자를 대리해서 올 수는 없어요. 참고로 아시고 그래서 노동조합이 못 들어오니까 노동조합이 얘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되게 많이 해요. 변론 방법 이런 건 나중에 이제 실판의 변론 시간에 제가 해주고 만약 불성이 났다 그럴 때 이제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측에서 제출했던 자료들 실판의 결정서 그다음에 자문위 소견서 공단 조사 복명서 이런 것들 다 요청해서 저걸 봐야지 실제 왜 내가 졌는지 알 수가 있죠. 저걸 받아서 심사, 재심사 이렇게 청구를 하면 되고 90일 이내에 하면 되는데 심사 단계에서 약간 특징이 있는 게 심사장 단독 결정이 있어요. 심사장 단독 결정. 원래는 심사위원회 열려야 되는데 다 열어주는 건 아니고 심사장에 딱 판단했을 때 뭔가 새로운 입장 자료가 지출됐거나 이거는 뭔가 쟁점이 있다. 그때만 심사위원회 열어줘요. 그렇지 않고 특별한 반론도 없고 입장 자료가 없으면 그냥 단독 심해서 심사장 조사관이 그냥 결정해서 불성이 내버려요. 그냥 기각 처리해버리죠. 좀 문제가 있는 제도죠. 행정소송은 우리가 하는 게 뭐 변호사가 하겠지만은 그 노무사,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어차피
변호사한테 넘어가도 우리가 신청 여기서 썼던 그대로 넘어간 게 90%예요. 그러다 피고 온 것만 바뀌지 이미 재조사는 노무사대 현장에서 다 했기 때문에 거의 원고 피고만 사실상 바뀌거든요. 원고가 재해자 되고 피고가 근로복지 응당만 되는 거지 내용과 비슷하게 그게 다 올라가요. 그럴 때 이제 변호사하고 같이 조력해서 이제 전문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조금 틀린 게 우리 질판이나 산재 심사 재심사하고 틀린 거는 법원에서는 신체 감정 신청과 정인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조 제도가 있으니까 잘 활용할 필요가 있죠. 그다음에 행정 소송과 관련해서 이렇게 쭉 판례의 경향과 태도가 있는데 이건 너무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참고로만 하시고 뭐 조금 이야기하면은 핵심만 이야기하면은 법원은 조금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법률적 상당 인과관계를 중시하죠. 아직까지 실판위는 내가 좀 설명했지만 의학적 인과관계를 아직까지 너무 중시하고 그하고 또 근무 시간에 너무 얽매여요. 공단에서 만든 판정 지침. 판정 지침은 법이 아니잖아요. 공단 조사관이 참조적으로 조사할 때 판정할 때 참고해라고 준 자료지 그게 절대적 기준은 아닌데 지금은 그게 절대적 기준처럼 마치 돼서 자꾸 너무 근무 시간 중심으로 판정하는데 법원은 60시간, 64시간 안 됐다 해서 뭐 과도 없다라고 이런 표현 전혀 안 쓰거든요. 그래서 법원은 좀 더 법률적 상당인과 관계를 중시하면서 의학적 저런 걸 좀 오히려 참고하는 이런 기강이 있기 때문에 꼭 재심사에서 안 됐다 해서 법원에서 안 된다는 건 절대 아니죠. 그래서 한 뭐 정도 가능성이 있으면 법원까지 꼭 따라갈 필요가 있죠. 저희 사건도 거의 뭐 한 7, 80%는 재심에서 불성이 나도 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